너는 만약에 그러면 이 머리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? 안 줄 건데. 얼마 정도? 후대에게 집어던지고 나올 건데? 나 같으면 씨발 거울 으깨고 갈 거야. 진짜로. 근데 홍자야. 어. 이게 사실 머리가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거든. 네? 일단은 제가 머리를 잘라서 왔거든요, 님들 결국에는. 아무튼 머리를 좀 보여주자면은 짜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동파리퍼예요. 오랜만이네요. 뭔가 다르다고? 달라야만 할 거야 이 새끼들아. 오늘만큼은 뭐 머리가 뭐 이상하다 뭐다 할 수 없을 거예요. 아니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. 잠시만요. 뭐라고요? 지파리파? 여전히 지파리파? 머리 좀 별로다. 앞머리가 왜 그러냐고? 우리 엄마가 자른 거야. 얘들아, 우리 엄마가 잘랐어. 이거 감당 가능해? 이거 반박시 패드립이야. 탈룰라컷. 오늘의 헤어스타일은 탈룰라컷.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시작부터 뭘 할 거냐면은 머리를 너무 못 잘라가지고 있잖아.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지파리파 컷 뭐냐, 머리 좀 똑바로 잘라봐라,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존나 뭐라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머리를 어떻게 잘랐는데 어떤 거 같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탈룰라 한번 시전해보려고요. 일단은 누가 봐도 내 머리한테 존나 쌍욕할 것 같은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아고이쁘나한테 연락해봐야지. 아 여보세요. 아고이쁘씨. 왜?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한번 들어봤는데, 제가 이번에 머리를 잘랐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맨날 듣는 소리가 머리를 자르면은 맨날 사람들이 머리 너무 못 잘랐다, 비용신 같다 하면 매번 깎을 때마다 매번 내 머리로 놀렸어.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.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이번엔 내가 좀 생각해도 좀 잘 잘린 것 같거든? 똑같은 데로 간 거야? 원래 자르던 데로? 아니야, 다른 데 갔어 이번에.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이번에는 어떻게 잘렸는지. 내가 볼 땐 거기 미용실을 다 폭파시켜야 돼. 저번에는 그냥 쥐만 파먹었는데 이번에 인공 잔디를 심어놨네. 거기 유행하는 스타일이야? 우리 되게 친환경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. 왜요? 존나 4등분해서 인공 잔디를 한 4개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앞머리야. 아니 샵에서 나올 때도 이 문양이었어? 그렇지, 비슷했지. 난 괜찮은 것 같은데? 별로야? 그러니까 네가 아까 전에 좀 틈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만지고 나니까는 또 틈이 없어지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좀 그래도 이번엔 균일하게 잘라준 것 같긴 해. 저번에 쥐파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. 그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? 그때보단 훨씬 나아. 앞머리가 있는 게 훨씬 나아. 원래 앞머리라는 게 고데기를 맨날 해도 어느 날은 망하고 어느 날은 또 잘 나오고 그러는데 넌 만질 때마다 이렇게 나락과 중간을 왔다 갔다 하네? 아 그래서 그러면은 평점 10점 만점 중에 이번 헤어컷은 대충 한 몇 점? 머리만. 나는 너의 진짜 찐친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네 머리가 취향인 게 아니고 네 얼굴이 취향이라서 괜찮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. 절대 그 미용사가 돈 받을 짓을 했다고는 얘기 못 하겠네. 내가 돈 주고서 저 머리 됐다? 나 다음날에 리뷰에다가 별점 반 개 주고서는 욕 존내 써놓을 거야. 근데 이게 누나 이제 몇 가지를 말을 해주자면은 사실 이거를 이제 돈 주고 자른 건 아니야. 아 진짜? 응. 이거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야. 아 그래? 별 반 개 쌍욕을 적고 머리는 개떡에다가 인공 잔디를 심어 놓은 것 같다고?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주워 담지는 않을게. 괜히 그런 추한 짓은 하지 않을게. 이미 쏟아진 물이니까 이거 내가 볼 때 담을 수가 없어. 이미 쏟아진 쌀이요. 근데 내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가식을 부릴 순 없잖아.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. 근데 그거는 첫인상은 그랬다.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. 엄마가 그냥 실력이 드릴 게 없는 거지. 그리고 미용계 퇴물. 그거는 네가 유행을 잘못 만져서 그래. 그건 네가 유행을 잘못 만져서 인공잔디처럼 보인 것은 네가 그거를 한 네 갈래로 그거를 무슨 뭐 인공잔디 심어놓은 것 마냥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. 한번 만지니까 또 괜찮아졌잖아. 미용계 최신 스타일을 모르는 퇴물. 겟! 감사했습니다, 하고 싶으시. 아, 어머니, 다음번에 제가 한번 잘리러 갈게요. 아, 어머니. 제 머리 이렇게 잘라든 잘리러 갈게요. 아, 얼마 매 들어요? 아, 잠시만.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아, 캐나다 오면 우리 엄마한테 미용을 받을 의향이 있다? 아이 그럼 나 머리 길러 갈게. 본 샘플이라서 나 머리 길러 갈게. 누나 알겠어. 고마워. 오케이. 아 여보세요. 왜? 봉팔씨. 예. 난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머리는 진짜 되게 잘 잘린 것 같거든? 어떤 것 같아? 앞머리 별로야. 그냥 완전 별로야? 전부 다 인정하는데 앞머리 별로야.
너랑 안 어울려. 전체적으로는 어때? 전체적으로? 전체적으로 너랑 안 어울린다고. 머리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공룡 발 같은 거 있거든? 보여? 너 지금 이쪽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? 눈썹 부분. 여기? 아 근데 또 거기 가서 잘랐어? 아니야 이번에 좀 달라. 아 네가 봤을 때는 머리만 딱 봤을 때는 어떤 거 같아 그냥? 별로야. 평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? 저번께 3점이라면 이번 건 한 5점? 만약에 너가 여기서 잘라야 된다면 자를 거야? 안 말할게요. 그냥 별로라니까? 이봐 머리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야.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다고. 유아인 거지? 너 진짜 개새끼냐? 야 난 잘라 그렇게! 아까 말했던 게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같은데 난 그렇게 자를게. 아니 난 그렇게 당연히 자르지. 아 별로라 그러지 않았어? 아 절대 별로 아니지. 요즘 머리 그렇게 다녀. 아 진짜 야, 요즘 홍대는 야, 이렇게 다니는구나. 피셔니 같은데 가봐. 야 밀라 그렇게 다니면 진짜 잘 놀리겠다. 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? 오케이 오케이.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. 아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. 뭔데? 내 머리 좀 어떤지 한번 봐줄 수 있어? 진짜 객관적으로?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? 괜찮아? 괜찮아. 그거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. 그러니까 괜찮아. 정수리 쪽은 굉장히 볼만한데 그 미안한데 왼쪽 눈썹에서 45도 각도로 누가 쥐파먹은 거야? 누가 거기서 헨젤과 그레텔 찍었는데? 이 새끼랑? 그러니까 앞머리가 좀 별로다? 괜찮아? 아니 왜 거기만 파여있는 거냐고. 너 거기에 머리 없니? 이게 내가 따로 만지고 온 게 아니야. 막 드라이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할 만도 하잖아. 머리만 자르고 오면은 막 대가리에 쥐파먹었다 잔디다 잔디리파다 막 이러면서 걔 지랄을 하는데 드라이나 고데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온 다음에 아 머리 잘 잘랐다 머리 예쁘다 공파야 돈 잘 썼다 미용실 거기만 다녀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뿌듯해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드라이도 안 하고 고데기도 안 하고 머리 이쁘게 봐주길 바라냐고 이 새끼야. 차라리 머리 일자로 자르지 왜 그렇게 층졌어? 수쳤지 너? 아니야 난 그냥 나는 뭘 부탁하지 않아. 그냥 가서 이뻐 보이게 그냥 잘라주세요 하고 부탁만 했어 그냥. 부탁 좀 해! 돈만 주지 말고 부탁을 좀 미션을 주라고! 아니 나는 미용사분을 믿은 거야. 그냥 이쁘게 잘라달라고 했어 그냥 가서. 그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구레나루야. 왜 구레나루가 포크 모양인데 씨발. 몇 점 정도? 아 또 포크리파 씨발. 너는 만약에 그러면 이 머리를 받을 수 있다면 한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? 안 줄 건데. 얼마 정도? 그 사람에게 집어던지고 나올 건데? 그 사람은 진짜 만족하면서 너무 예쁘다 머리. 너무 잘 잘린 것 같다 내 생각에는. 아 열받아. 나 화나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. 나 같으면 씨발 거울 으깨고 갈 거야 진짜로. 아니 아 왜? 아, 자 일단은 흥분하지 말고 숨 쉬면서 말해봐. 숨 쉬면서 내가 가서 잘라주는 게 더 씨발 잘 자를 것 같아. 너 홍자야. 어 이게 사실 머리가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거든. 네? 좋아야 아, 해줘가지고. 아 어쩐지 윗머리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. 야 진짜 윗머리 너무 예뻐가지고. 아 진짜? 아 진짜? 어!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. 이게 지금 어 그래서 어디가 뭐? 아 너무 예뻐. 난 공방아 눈썹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그래서 눈썹이 잘 보이는 그런 커트를 해주신 것 같아. 역시 아들랑구 머리 해주신다고 예쁜 부분 더 돋보이게끔 해주신 것 같아. 진짜 리스펙트해. 아 근데 아까전에는 그 쥐가 파먹었니 뭐니 쥐 파먹었다는 거. 내가 파먹고 싶어. 공파 앞머리 너무 잘아 보여. 엄청 쭉 나가 홍자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. 예뻐. 너무 예뻐. 너 그러면은 우리 엄마한테 머리 한번 맡겨볼 의향 있어? 와 자르지 자르지. 너 지금 너 머리랑 똑같이 잘라달라고 할 거야? 아 우리 엄마한테? 어 당연하지. 나 진짜 저런 앞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. 나 엄마한테 한번 영상 메시지랑 한번 보내줄래 그래도? 엄마가 너 되게 좋아하는데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저를 좋아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용을 배웠었어요. 어 진짜? 네 메이크업을 배워서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진짜 정말 잘 자르세요. 정말로. 우와. 다음에 저 보시면 한번 머리 한번 손 대주시면 진짜 영광으로 알고 한 5년 동안 그대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 홍자 씨. 컨텐츠 어머님이랑 누가 아 홍자 씨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자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. 네 씨발려나. 내가 강수한테 강수가 아까 홍재랑 같이 있어가지고 강수한테 내가 왜 겜매가 왔다 그랬잖아. 내가 그래서 강수한테 아 강수한테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아깝노 이러니까 강수가 뭐가? 머리 예쁜 거? 이러고
나중에 어머님한테 미리 예약 좀 부탁할게 공포야. 대신 말 좀 전해드려. 요즘 갈 미용실 없었는데 개이득. 공포뿐이야. 우리 엄마도.